이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큰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비리비리에 몇십만 이상이 되면은 신분증을 까야 된다. 정말 어렵게 보셨는데요. 아리스 머머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활동 이력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나님, 아프리카, 치지지, 유튜브, 그리고 빌리빌리. 빌리빌리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방송하게 되신 거예요? 팬분이 계정을 만들어서 그냥 제 방송을 올리는 용도로 됐었던 건데, 그게 뜨면서 그 계정을 아예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 계정으로 방송을 해달라. 오메 오메.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아프리카나 치즈집 같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요. 제가 느꼈던 건 한국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방송인을 놀리는 방송인을 때리는 약간 그런 이게 다가가 70만의 그 구독자를 또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주된 소통 언어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자막 조라고 그게 팀이 따로 있어요. 또 만화짱이 어 곤방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이, 아 하이가 아니지, 중국어로 중국어로 뭐 이러면서 이제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만두고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이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큰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비리비리에 몇십만 이상이 되면은 신분증을 까야 된다. 그때 제가 마침 비리비리랑 계약이 끝나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참에 그냥 그만두자, 어차피 비리비리 방송 너무 힘들기도 했고. 나 저는 그게 빌리빌리에 그렇게 내려온 그건지는 몰랐어요. 와, 너무 다행히도 우리 만화짱은 잘 나오게 되신 거네요. 아, 나 근데 이 생각도 들어요. 거기 70만 팬분들이 빌리빌리를 떠난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아쉬워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안티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말을 해도 되나? 빌리빌리 그때 안티들이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10만 원에 몸을 판다라는.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신경을 안 써가지고. 진짜 네. 실제로도 신내림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 3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방송에서도 직접 그 신점도 받으신다고. 어? 잠시만요. 네. 뭐야 뭐야. 아 여보세요. 왜요 왜요? 아, 왜요? 아니 왜요? 귀신이라도 있어요? 헤드셋 배터리 가느라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신내림 받기 전후에 방송의 어떤 스타일이 또 바뀌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뭐. 아니 저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아까부터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어 뭔데 뭔데 뭔데? 제 옷이 흰 끈에 혹시 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슴은 그 밑에 있는 건지. 뭐라고요? 아 많이 내려가져 있긴 하네. 아니 지금 잠깐만, 이거 지금 누가 채팅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쳐져 있다고요? 아니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왜 몸 가지고 그러냐. 아 근데 만화짱이 약간 이 질문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신내림 받기 전후 방송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게 혹시 그 모시고 있는 신과 뭐 관련이 돼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그게 좀 더 잘 드러나게 됐달까? 맞아. 신내림 받고 나서 뭐 하루에 5번은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좋아하는 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몇 분은 이제 안 돼 제발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반응이? 처음에는 신경을 좀 쓸까 하다가 마이 웨이. 팬들이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만화짱이 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줘. 그 돈도 밝히고 다 밝히시네. 이거는 신분들이 돈을 좋아하세요. 아유, 이건 진짜?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분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무당이니만큼 직접 이제 만든 부적을 파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되게 눈에 띄는 부적이 있었는데, 요거 뭐예요? 키스마크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무슨 아무런 효과도 없는 종이 쪼가리 아닌가요? 뭐라고요? 종이 쪼가리요? 이게 가장 많이 팔렸어요, 이 부적이. 진짜로? 저기 죄송한데 그 이거 사신 분 저기 효과가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같이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아니에요? 누구예요?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유,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팬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섹시죠.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 내려가서. 아, 이게 지금 만화님이 팬들을 사로잡는 그 필살기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블 안에 이 음료수가 있었나 보다. 아, 맞아요. 저도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아, 나도 이제 만화짱이 또 보여준 게 있으니까 나도 보여준 거긴 해. 만화짱이 봤을 때 저 사탄 들린 것 같아요? 케로베로스라고 아시나요 혹시? 아, 저보고 개악마 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아, 그만큼 멋있다는 거지. 그래, 그만큼 멋있다는 거지. 만화짱 또 뭐 개인기 있어요? 필살기? 개인기요?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손이 필요해. 야, 뭐하세요 저기요? 선생님. 아, 츄팝주스 먹었나 보다. 야, 여러분 보통이 아니야. 목이 많이 마르시는 것 같아. 어떡해? 방송 만족도 몇 퍼센트예요? 아, 근데 약간 살짝 아쉽기도 해요. 95%? 아쉬운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야, 로망이 하나 있어요. 오, 뭐든지 다 얘기해봐요. 뭔데? 로망이 뭔데요? 뭐든지요? 진짜? 남자친구 위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게 로망 중 하나입니다. 아... 아, 뭐 미친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예, 무슨 그게 도대체 무슨 로망이죠?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못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스 만화였습니다. 로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응원하고 우리 만화짱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아니, 아마스 나 아마스 리나님이라고 할 뻔했어. 아, 나랑 합방하셨던 분이시잖아. 뭐야, 나 깜짝 놀랐어.